특히 영동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박덕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멀리서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외국에 밤에 오신 예민 여러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시 크리시 헤레라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짐 오디 시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50회 광개꽃축제와 제8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난계 악학 대상과 난계 악학 공로상 시상이 있겠는데요. 시상은 박세복 영동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이상균님, 전 국악방송 사장 박준영님 두 분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50회 영동 난계 국악축제를 맞아 난계 악학대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영동 군수 박세보, 사단법인 난계 기념사업회 이사장 여인근 축하드립니다. 난계 악학공로상 선명 박준영, 귀하는 국악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통과 창작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기여하였고, 전통음악의 디지털화, 어린이 국악 프로그램 편성 등 국악의 보급과 교육 활성화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50회 영동 난계 국악축제를 맞아 난계 악학공로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영동 군수 박세복, 사단법인 난계 기념사업회 이사장 여인근 축하합니다. 혹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받는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동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상을 받으신 두 분께서는 내려가 주시고요. 군수님은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와인장으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하지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상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회장이신 정강환 박사님께서 수상자인 박세복 영동군수님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되게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동 너무나도 멋집니다. 2017 피덕클 어워드 상품 분야 금상 영동 난계 축제 2017년 9월 14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반세기를 걸어온 영동 난계 국악 축제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축제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에 대한 피나플 어워드 시상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상은 IFEA 한국지회장인 정강환 박사님께서 박세복 영동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2017 피나플 어워드 상품 분야 동상 대한민국 와인축제 축하드립니다. 역시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포도 와인 특구인 영동에서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제 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영사와 축사 등 인사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꽃다발 들으시고 한 번 더 찍으시면 어떠실까요? 네, 여러분 박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영동 와인 영동 와인 축제 또 난계 국악 축제
역시 세미애인이 증명하는 정말 멋진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만들기 위해 쓰고 계시는 박세호 영동 고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영동 고수 박세복입니다. 국악의 선율과 와인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전국마비의 계절 9월에 제50회 영동남개국악 축제와 제8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악과 과일의 성지 우리 영동을 찾아주신 국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박덕훈 국회의원님 지사님 아까 점심 때 다녀가셨는데요. 지사님을 대신해서 또 함께해 주신 공창 행정 부지사님, 먼 길을 마다 안고 미국에서 방문해 주신 크리시 헤레라 스펜서 알라메다 시장님과 지모디 의원님, 파렌통 자매도시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일행분들, 또한 인근 자치단체와 사매단체에서 방문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큰 형님으로 모시는 보훈군수 중상혁 군수님, 또 작은 형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옥천군수 김영만 군수님, 홍정환 오산시위의 의장님과 의원님들, 유송열 우주군위의 의장님, 그 밖에도 일일이 거명을 못 드리시는 기관 단체장님과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네. At the beginning of our relationship, a friendship exchange, and greatly enjoye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each of you and learn more about your culture and traditions of dance, music, and winemaking. 아시다시피 저희 알라미다 씨는 작년에도 본 축제의 축제에 대해서 영동 국민 여러분을 만나 배웠고 영동의 문화와 자랑스러운 국악, 무용, 또 와인 산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요. 거기서 저희 우정 후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Last July, we had the honor of hosting a delegation of Mayor Park Sivak and other officials from Yongdong-gun in Alameda during our country's Independence Day festivities to share more about our culture and traditions, including our own winemaking industry. At that time, we formalized our sister city relationship between, so now we here are today's sister cities. 올해 7월에는 저희 알라미다시에서 영동군 방문단 박세복 군수님을 초청해서 와인 산업을 비롯한 저희 시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두 도시가 공식적으로 자매 도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자매 도시로서 영동군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